오이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먹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. 오이만 있는 무인도에 갇힌다면 차라리 굶을 거야! 아니 내 입지 안 돼. 뭐 죽는다 이제. 아 제발. 이런 얘기들 정말일까?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진짜입니다.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이 헤이러들이 넘쳐납니다. 때론 악의 입맛이다, 편식한다 라며 욕을 먹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싫어하고 싶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, 날 때부터 몸에 새겨진 거부 반응일 수도 있다고요. 인간의 7번 염색체, 이곳에는 TAS2R38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. 쓴맛을 감지하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이 유전자는 쓴맛에 아주 민감한 타입과 둔감한 타입으로 나뉩니다. PAB 타입의 사람이 100배에서 1000배까지 더 쓴맛에 민감하다고 해요. 이들이 강하게 느끼는 쓴맛은 오이의 껍질과 꼭지에 있는 코쿠르 비타신이라는 성분인데요. 오이가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독성 물질이죠. 가물수록 오이는 쓰다는 말도 햇빛이 강할수록 이 성분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. 또 쓴맛뿐 아니라 오이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. 노나디엔올, 노나디엔R이라는 유기화합물이 원인인데요. 보통 사람에겐 그냥 상큼할 뿐이지만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고약한 냄새를 느끼기도 해요. 평범한 샌드위치나 김밥도 공포의 대상일 수 있죠. 자, 물론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뭐 하나 콕 집어서 원인이다 라고 말하긴 어렵지만, 단순히 먹기 싫어서 성격이 고지식해서 오이를 안 먹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.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민감한 감각 센서를 타고났기에 슈퍼 테이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꼭 불행한 건 아니에요. 맛있는 걸 더 잘 느낀다는 장점도 있거든요. 호불호 갈리는 많은 음식들, 혹시 다른 사람의 음식 취향을 손가락질하고 있진 않은가요? 때론 바꿀 수 없는 성질이기도 합니다. 고수를 못 먹는 사람들은 악취 탐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비누 맛, 화장품 맛을 느끼기도 하고요.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옥시토신 수용체 유전자 변이에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죠. 맛을 느끼는 건 엄청 개인적인 경험이에요. 같은 걸 먹고 행복할 수도 고문당하는 느낌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음식 먹을 줄 모르네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자고요.